옛날 옛적에 병든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임금님 용안을 보는 것이 소원이다. 마침 그 지역을 이 왕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 좋은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을 보고 싶다는데 그래서 이제 오시는 걸 알고 한 50리 되는 길을 어머니를 업고 그 길을 갔어요. 임금님 그 자리를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 왕의 행렬을 이제 보고 있는데 왕이 마침 그 어머니를 업고 있는 이 아들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무슨 사연으로 어머니를 업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가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얘기해서 50리 길을 이렇게 업고 지금 왕의 얼굴을 뵙겠다고 어머님이 그러십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이 임금님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 신하에게 그 집에 큰 상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금님이 다른 지역을 갔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퍼졌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어머님을 이제 업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조용히 하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업고 기다리는데 마침 또 임금님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런 용안을 뵙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짓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 사람에게도 상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현관이 이제 관리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평소에 어머니 잘 돌보지도 않는 불효막심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줄 필요 없다는 거죠. 진짜 효도가 아니니까. 근데 이 임금님이 뭐라 그러냐면 효행을 흉내낸 것만으로도 참 기특하니까 상을 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얄밉게 생각해서 그런 사람은 오히려 혼을 내야지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임금님은 그러지 않고요. 흉내낸 것만도 효에 대해서 흉내낸 것만도 귀하다. 그래서 상을 줬답니다. 이제 흉내가 아니라 진짜 효도 하면 더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 흉내를 낸 것도 복이에요. 이 말씀을 집중하고 아멘하면 더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필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제일 이렇게 좀 읽기가 거북하고 힘든 낙호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어요. 낙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만 우리들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 사람들의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누구를 낙호. 자, 아는 사람 몇 번 있고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다음 주는 더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 이름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21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의 유명한 교의학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다. 하나님의 유일한 대리자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부모가 됐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이야기가 지금 있죠. 지금 나라도 틀리고 시대도 틀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보낸 부모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에는 의미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모두가 의미가 있고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이것은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아브라함이 그동안은 아브라함 자신
한 사람으로서 묘사되고 설명되어졌다면 오늘 이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로서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거. 낳은 것만으로도 효도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낳으신 분. 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서 이삭은 이삭으로서 야곱은 야곱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엄청나요.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호칭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항상 남의 하나님을 부르듯이 남이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험이 이제 이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반영이 되기를 축복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지금 이 내용은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낳았다. 세 단어로 조합된 이 간단한 문장인데 이 간단한 문장 속에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이야기가 거기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한 2주 전에 제가 이제 현충원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본래 유공자시기 때문에 이제 대전 현충원에 안치가 돼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거기 합장이 됐는데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갔어요. 거기에는 뭐 큰 내용이 없어요. 비석 한쪽에는 이제 훈장을 받은 그 기록이 있어요. 무슨 화랑이라든가 무슨 뭐 태극이라든가 그런 무공 받은 그 이제 이름이 있고 한쪽에는 가족 이름이 있어요. 자식들. 그리고 앞에는 이제 당사자의 이름과 배우자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이제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 묘비 내면에 아주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제 묘비도 한번 둘러봤어요. 거기에는 저희 아버님처럼 80 뭐 넘기신 사람도 있지만 스물 몇 살밖에 안 된 그 앳된 나이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6.25 전쟁으로 죽은 그런 전사한 사람도 있고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걸 봤어요. 언제 몇 년에 생 몇 년 졸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전사 순직 이런 식으로만 딱딱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간단한 그 기록 속에는 그 사람의 80년, 50년, 30년, 20년의 그 역사가 담겨 있는 거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고 하는 이 간단한 문장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고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고 이름만 등장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제 창세기나 구약 성경에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육신으로 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읽는 이 예수님의 계보 이 이야기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제가 이 지금 5절을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깊이 있게 얘기는 못하는 점 여러분 양해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삭은 야곱을 낳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건강하고 또 결혼해서 바로 임신하고 출산한 게 아니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는 얼마나 갈망하고 또 그것을 바랐겠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이제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이삭을 낳게 됐어요. 자, 이 이삭이 이제 장성하여 40이 돼서 리브가라는 아내를 만나서 이제 쌍둥이를 낳게 돼요. 이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인데 형의 이름은 이 지금 이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장자가 에서인데 에서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동생 야곱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야곱은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딸도 낳지요, 물론. 그런데 딸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12명의 아들이 나와요. 여기 지금 루다와 그의 형제라고 그러는데 그 첫째 아들은 루벤이에요. 유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루벤은 이름은 없어요. 여기 유다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 사실 유다보다도 요셉이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이름도 없어요. 자, 지금 이 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유추해낸다면 이 믿음의 조상들은 특별히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평범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름답고 이쁜데 이제 타국에 타향살이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너는 내 부인이라 그러지 말고 내 누이라 그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정서를 생각하면 잘 와닿지 않죠? 그런데 이 중동 문화에서는 아내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아내 없으면 다른 아내 얻으면 돼요. 여러 아내를 얻는 것이 이게 성공한 남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니까. 그리고 여자들이 부인들이 많다고 해서 서로 질투하면 내쳐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질투할 수도 없어. 그리고 일만 열심히 해요. 남자들은 일 안 합니다. 여자들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잘생긴 이쁜 여자보다는 튼튼한 여자를 얻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가게, 생활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기 무슨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그때는. 지금 죄송한 말로 여자들은.
거의 물건과 같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무슨 대단히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치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만들어져가고 점점 부모가 되어가고 점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부모는 위대할 수가 없어요. 모든 부모가 다 뛰어난 사람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고 부모이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다른 부모와 비교해서 우리 부모는 어떻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도 비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또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와 다른 자녀를 비교하지 마세요. 부모도 그렇지만 자녀도 누구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대상이지요. 다른 애들은 다 이런데 왜 우리 애들은 이러나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자, 여기 2절 말씀에 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어리석음과 그런 비참함과 그런 비열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붙드셔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 오늘 부모님이며 자녀며 여러분 모두가 이 원리, 이 공식에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만들어져가고 성장되어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끝까지 배움을 놓치지 않는 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 무언가를 더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을 젊게 만들고요. 또 삶의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의욕이 넘치게 돼요. 그런데 배우는 마음도 살고 싶은 마음도 관심거리도 없고 아무런 그런 의욕이 없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루하고 어렵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제 이야기가 3절에 나오는데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 지금 남자만 나왔어요.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낳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본문에는 부인이 등장합니다. 아내가 등장해요. 6절에도 그래요. 6절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랬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 이름과 아들 이름만 나와요.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부모 얘기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이름,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그 외에 예수님의 이 계보에 여자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 여기 다말, 라엡, 룻, 바세바 이 네 사람은 평범하지가 않아요. 제가 좀 말을 좀 순화해서 평범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먼저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는 시아버지예요. 다말이라는 이 여자에 대해서 하면,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 혈육적인 이 혈통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당당하게. 여러분, 요즘 같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애를 낳았다고 하는 것도 참 부끄럽고 가리고 싶은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막 드러내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행히 이 유다의 아들이 이 다말의 이제 그 남편이죠. 그 아들이 죽어서 다행이지. 있는데 쌍둥이를 낳았다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죽었어요. 이 다말은 지금 아이를 임신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창녀로 가장을 합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이 시아버지가 자기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몸을 파는 여자로 가장을 해서 이 시아버지가 자기와 이제 그런 관계를 맺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에서는 이 여자들이 남편에게 시집을 가고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과 결혼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동생과 형수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관점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대상속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처럼 무슨 근친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좀 금지시되어 있지만, 이 중동에는 이 근친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혼인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도 그렇고, 전부 다 사촌, 외사촌이기도 하여튼 사촌지간들이에요. 다 일가 친척들이 결혼을 해요. 이 과거로 올라갈수록 왜 근친 안에서 결혼을 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안전하잖아. 가문을 알고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문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근친 안에 혼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유다와 다말은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런 관계가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다말이 자기와 살던 남편이 죽습니다. 엘 혹은 에르라고 하는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두 번째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첫째 아들은 이제 다른 일로 먼저 죽고, 이 둘째 아들은, 여기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서 제가 묘사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이제 관계되는 걸 읽어보세요. 하여튼,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요. 아내를, 이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형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 그를 죽입니다. 둘째 아들을.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 유다가 세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다말이 죽인 건 아니지만 다말과 살다 죽고 또 하여튼 이렇게 두 명이 죽다 보니까 셋째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를 않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죽어서 대가 끊기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면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 지금 이 아이가 셋째 아들이 지금 어리니까 장성함은 너를 불러서 혼인을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이 장성을 했는데도 시집을 이제 장가를 보낼 기미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알고 아버지가 친정집 그 부근에 이제 목축을 하러 왔다는 얘기를 들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러고서 이제 몸을 파는 여자로 얼굴을 가리고, 이제 그 중동 사람들을 얼굴 이렇게 가리니까, 얼굴을 보고 며느리면 그렇게 하겠어요? 얼굴을 가리고 이제 모르게 하고서 하니까 그런 일을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말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그냥 그래서 끝내지 않고 이 시아버지 유다한테 이제 몸을 줬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 그걸 화대라 그러죠. 그걸 달라 그러는데 이 아버지가 미처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몸에 있는 걸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허리띠, 도장, 지팡이 이런 걸 내줘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이 야곱한테 야곱이 유다한테 어떤 소식이냐? 당신의 며느리가 임신했다더라. 응? 그래서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유다가 불러다가 이제 죽이려고 그래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응? 근데 알고 보니까 응? 이 다말이 그러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나를 이렇게 임신시킨 주인이 누군지를 제가 얘기를 하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물건을 꺼내 들으니까 이게 누구 거예요? 유다 자기 거잖아요. 그때 이제 안 거죠. 아, 내가 셋째 아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다 하는 걸 알고 그 뒤에는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지만 아이를 낳고 이제 유다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들들이 됐어요.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가. 그리고 이제 그 베레스라는 이 장자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는데 자, 5절 살몬이라는 사람까지 이제 내려가요. 그 다음 해가지고 자,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누구와 혼인을 해서 보아스를 낳느냐면 라합에게서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냥 라합 말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이러면 참 좋은데 여기다 라합을 써놨어요. 이 라합은 창녀예요. 다말은 창녀는 아니지만 몸을 팔고 몸을 내줘서 결국 자녀를 또 얻었고 라합은 직업이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여자인데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 몸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일을 했던 한 여인의 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왜 그곳에서 몸을 팔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사람들을 보는 편견을 버렸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시골에서 일을 하려고 서울역에 왔어요. 어떤 남자가 접근해가지고 직장을 찾는 것 같으니까 먼저 얘기를 합니다. 혹시 시골에서 올라와서 직장을 찾지 않냐?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이 있고 돈 많이 주고 뭐 기숙사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감언이설을 해서 데려간 것이 바로 몸을 차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서 10년, 20년 동안 살면서 죽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쓴 그 글을 줍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그게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좋아서 원해서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모두 다 똑같이 생각하지. 여기 지금 라합도 마찬가지. 지금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자,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에 살고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를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때예요. 정탐꾼이 와서 그 여리고성을 둘러볼 때 이 라합이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서 약조를 받습니다. 당신들이 여기 와서 점령할 때 저와 우리 가족을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그것을 지배하게 됐을 때 약속대로 이 라합의 가족을 구원해줘요. 비록 이 직업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여인은 라합이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이제 당당하게 믿음의 어머니의 이름, 그 이름이 들어가고 자식을 낳았는데 누굴 낳았냐면 보아스를 낳았어요. 이 보아스는 그 당시에 유력한 자, 영향력을 끼치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성각지 받을 그런 아들이라고, 응? 충분히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아들이 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훈육과 사랑과 교육을 잘 받고 그 지역에 아주 큰 어른이 돼서 존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 사람이 됐는데 누구를 아내를 맞냐면 룻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요. 자, 이 룻. 이 룻은 과부예요. 어린 과부. 이 보아스는 그 전에 뭐 결혼을 했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덕망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지금 과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과부란 말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괜히 좀 이렇게 낮춰서 하는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 과부뿐만 아니라 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과 모압은 교류하던 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자 나옴이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가, 아, 그때는 이제 그쪽에서 결혼했을 것 같은, 거기에서 모압에서 만난 이 며느리들 중에 룻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됐는데요. 그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새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윗 왕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예요. 룻이 없었다면, 룻이라는 이 여자가 없었으면 다윗 왕이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 부모님 혹은 어머님 여러분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호거 장로님 그 손자 상우가 왔는데 원진이가 두 분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 상우는 부모가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어떻게 평가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몫은 뭐냐면 내 자신의 신분과 환경과 처지를 탓하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 놀라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형편없는 자리가 되든 아니면 속된 말로 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여지가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어버이들. 모두가 다 훌륭하고 모두가 다 놀랍게 자녀들을 양육해서 아주 그냥 훌륭한 대학에 훌륭한 어떤 업적을 나타내는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님들 기죽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나은 것 말으로도 여러분의 몫을 하신 거예요. 보호하고 양육하고 장성하도록 함께 하고 도와준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훌륭한 일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훌륭한 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믿음의 부모라는 거. 이거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부모를 자랑할 때 나를 이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잘 생기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자랑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게 한 것이 나의 일생일 때 나의 생애 최고의 자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믿음의 남편 혹은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서로 가족이 믿음을 안게 되고 또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됐다는 거, 이 자녀들이 장성하여 또 다른 믿음의 자녀들을 또 낳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이 믿음의 어버이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삭이 하나님의 이삭이 되지 못했다면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더 어떤 믿음의 업적을 나타내야 하고 더 믿음으로 어떤 역사를 이뤄야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모습으로도 여러분의 암흑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이름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바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아까 칼 바르트가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 대리인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순간으로도 만족하고 훌륭하지만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 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부럽지 않고 나의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사는 것으로 자족하며 만족하는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님, 자녀들, 우리 부모님이 어떤 모습을 여러분에게 하셨더라도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청종하는 자녀들이 될 때 여러분들이 장성하고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됐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라는 표현을 쓰죠. 오늘 여러분의 그런 모든 언어와 여러분의 그 모습들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고 훈육이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악스럽고 약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 것이 당연하고요. 부모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역전시켜서 믿음의 선진으로서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게 만들어주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어버이들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믿음 안에서 믿음의 부모로서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게 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더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의 삶으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